과정에서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옛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약수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였었어요. 예. 그래서 남북 문제를 대결 중심으로 그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정권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대화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단 함께 하자. 그리고 저는 그렇게 대화 중심으로 남북 문제를 풀자라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회자께서 이제 계속 우려하고 김영준 교수께서 우려하는 그 문제는 그 속에서 저는 소수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아, 예. 녹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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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저는 이제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하나 쟁점은 이번 선거에서 이제 드러난 것인데 원래 통합진보당이 노동자 정당으로 출발한 건 민주노동당도 노동자 정당임을 표방하고 80년대부터 노동자 혹은 진보정치 세력화라는 맥락에서 출연을 했는데 노동자 밀집지역이나 마산, 창원, 울산에서 전부 의석을 얻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노동자를 대변할 정당의 성격이 약화될까 오히려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족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표할 정당도 필요하고 노동자를 대표할 정당도 한 정당이 이제 그런 진보정당, 좌파정당으로 그걸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이제 그것이 약화되어 가는 게 오히려 문제인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데 새로운 진보의 가치, 생태주의라는 환경을 이렇게 그걸 끌어안아서 진보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되는 과제와 또 기존의 진보나 좌파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약화되어 가는 것들을 또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근데 이제 하는 이런 저는 진보 세력이 새롭게 눈을 돌려야 될 대목이 물론 자주냐 혹은 또 계급이냐 하는 문제 이런 거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 미시적인 생활상의 문제로 눈을 돌려야 새로운 진보의 길이 보인다 이렇게 예,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진보요. 예, 그것이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세력을 진보 세력의 범주 속으로 넣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충격이 2008년에 촛불 시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촛불 시위대가 제시한 새롭게 정의되었던 진보적 과제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타가 기르고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노인을 봉양하고 노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뭐 이런 과거에 우리가 개인과 가정이 담당해야 될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왔던 예. 그 촛불 시위는 그 주체가 무슨 옛날에 노동운동 한 사람도 아니고 민주화운동 한 사람도 아니고 민족운동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거는 엄마들이었습니다. 그 엄마들이 끌고 나온 진보적 의제들을 진보 세력들이 말하자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진보의 위기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엄마들까지도 말하자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진보의 중요한 과제다 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아까 이어서. 우리 조현생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공감의 그룹이라 안철수로 대표되는 그 공감의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저는 하나 거기에 플러스하고 싶은 것이죠. 촛불 시위 때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엄마들이요 데모를 하려고 여러 카페를 찾아다녀요. 옛날에 이른바 민주화운동 했던 청년이 찾아와요. 아줌마, 님을 위한 행진곡 아세요? 모릅니다. 그러면 성명서 써보았어? 모릅니다 하니까 이 운동권 청년이 실망하고 에이 아줌마들하고 시위 못하겠네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웃기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줌마들입니다. 왜냐하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고 고향의 봄을 불러도 사람들이 모이고 그걸 가지고 함께 공감을 만들 수 있고 또 말하자면 그 성명서 그 말은 몇 페이지에 가는 성명서가 아니라 댓글 두 줄을 쓰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시대 옛날 운동권 했던 사람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나 성명서를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예. 이런 말하자면 진보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말하자면 구진보 세력들이 고민하지 않으면은 예. 역사의 뒤안길로 도태될 것이다. 진보의 발전을 위한 논의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네, 뭐 저 김태희 교수 지적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사실은 좀 미흡하지만 진보 정치 세력 내부에서 꾸준히 있어 왔었죠. 생활 정치에 대한 강조라든가. 사실 지금 오늘의 민주당이 이렇게 산무 정책, 산무 일반 정책을 내걸고 이런 것은 옛 민주노동당이 사실은 내걸었던 정책이거든요. 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정강 정책에 다소 좌클릭을 했다. 상대적으로 그런